업체들은 이번 협약식을 기념하고 자주 독립의 완성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시 협의에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립운동의 발원지가 되었던 화성시가 남북 도시 간 자매교련이 한반도 평화협력에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화성시군의 평화통일 염원을 담아 자매교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 85만 화성시민과 함께 활동지원 모금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평통 화성시협의 화이팅! 네, 이제부터 화성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업무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협약식 진행을 맡은 화성시 자치행정과장 소은문호입니다. 금일 협약식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기빈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협약식은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를 위해 화성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상호 협력하여 화성시와 북측도시 간의 협력사업을 성사시키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것으로 저희 화성시가 첫 번째 대상 도시가 되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협약식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임종석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서울군인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이재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김승원입니다. 먼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된 걸 화성시장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약식을 위하여 화성시를 방문해 주신 임종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이 하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단된 조국은 갈등과 대립으로 양분되어 한반도 프로세스는 진전되지 않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신뢰와 평화에 기초한 남북 공용의 첫 걸음을 뗀 이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으로 평화의 발걸음을 잇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먼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각자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도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약은 화성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자체 최초의 남북 도시 간 교류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한다면 정부 기조에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습지보호, 농업, 체육 등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물꼬가 열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미래의 지향적인 통일담론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화성시의 특색을 살린 한편 지자체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입니다. 먼저 요즘에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놓고 들쓰레가 없을 텐데요. 바쁜 와중에 이렇게 남다른 열정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 함께 준비하느라 마음을 모아주신 화성시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4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통일부에 등록된 재단이고요. 처음부터 경제문화협력재단이 많은 일을 벌이기보다는 남북 간에 의미 있는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북쪽과 신뢰 있는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신뢰의 다리가 되어주자 하는 게 처음에 저희 설립 취지였고요.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에는 사무실 문턱이 다를 정도로 바쁘기도 했었습니다. 현정화 씨가 이분희 선수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북쪽하고 조금 더 따뜻한 교류협력을 하자고 저희 동문협에 문을 두드려 주셨었고 저희도 의미있고 바쁜 시간들을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정치 환경, 국내 환경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해 왔었고요.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느낀 큰 것은 뭔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사회의 뿔뿔이 민주주의로 시민의 참여 속에 정착된 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이 되어준다면 이러저러한 국제 환경이나 국내 정치 환경에 부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지속적이고 안정된 그런 협력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늘 가져왔습니다. 때마침 작년 10월 말이죠. 통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도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개정을 했고 저희도 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좀 함께 발을 떼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그중에 우리 서철모 국장님께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제가 6월에 이사장 취임할 때 이사진을 개편하게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유일하게 저희 재단을 또 이사로 함께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우선 큰 욕심보다는 기초적이고 생활적인 인도협력 분야 그리고 농업, 산림, 보건, 의료 저는 이걸 묶어서 필수협력 분야라고 부르는데요. 이 필수협력 분야는 남의 나라 신세 지지 말고 남의 힘 빌리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스스로 좀 협력을 해나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튼튼한 신뢰를 쌓아보자 하는 것이 사실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큰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죠. 그러나 남북 스스로 해나가는 영역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신뢰가 자리 잡을 때가야 저는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 교류협력에 이런 문제 해결에도 우리가 결정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예비하면서 오늘 소중한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늘 남북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만주로 연해주로 우리의 생활공간, 경제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삽니다. 남북인구가 합하면 한 8천만, 동북삼성, 만주 동북삼성이 한 1억 1천, 1억 2천, 연해주 한 6,700만 이런데요. 정말로 인구규모 2억 플러스
이 영역이 우리의 생활권으로 또 내수시장화 되는 이런 상황이 조건이 된다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자본, 노동, 기술, 쪽의 자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저는 그렇다면 능히 멀지 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이 G7은 물론이고 그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은 대륙으로 갈 이 국방의 길에 있다고 늘 확신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새로운 미래를 열기에는 많은 복잡한 정치 현실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압감에 눌려서 한숨 짓기보다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배낭이 버침 하나 메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시작해보자고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석 화성시 시장 서철국